매일경제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가스라이팅 자해정치 그만 원희룡 민주당은 아니세요? 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 공포 마케팅은 자해정치, 원희룡 검찰 공화국 세습 안돼, 나경원은 공안증 아니라 오안증, 윤상현 민주당 대표나 할 소리. 나는 아주 이제 또 한동훈이랄까 이제 앞서가니까 이제 찍고 까불고 난리네요. 이게 정상이죠. 민주당이 그 비정상이에요. 서로 이제 까불고 옛날에 저기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둘이 후보로 나왔을 때 얼마나 서로 피 터지게 까댔어요. 그렇지만은 같은 당에서 까대는 거 그거 서로 자기한테다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투하가 쏟아지자 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은 자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를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를 장려해야 한다며 공포 마케팅은 부패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커녕 있던 지지자를 쫓아내는 필생과 자해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대야 투쟁에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던 여당 인사들도 내부 총질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가 일제히 한 후보를 향해 협공을 펼치자 적극 대응에 돌입한 셈이다. 한 후보는 이래선 안 된다. 전당대회를 미래에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며 모든 후보들이 투표를 재고 캠페인에 나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찍는다고 저기 50%가 넘는 한동훈이를 어떻게 10%대 20%대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를 하면 몰라도. 한 후보 이 같은 주장에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에 즉각 정말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원 후보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조차 의문이라며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또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말들 잘하네요. 원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검찰에서 대통령으로 두 번 연속 직행하는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세습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나라고 한 후보를 공격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두려워하는 공안증이 아니라 영리하는 우한증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라도에 출연해 대통령과 한 후보 간 파탄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걱정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쪽은 윤심팔이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다며 저는 양쪽 잠재적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추방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나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일종의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론이다. 나 후보는 총선 백서도 전당대회 전에 출간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그는 과연 총선 과정에서 당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당원들이 자기 당대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한마디로 민주당 대표나 할 소리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한 후보를 비판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국민의힘당이 차기 정권을 계속 가져오려면 한동훈을 때리기 자기 살 파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민주당한테 당권을 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 한동훈 가스라이팅 자해정치 그만 원희룡 민주당원 아니세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